공부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친구 외모가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고 독특해가지고 우리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이 개체를 보면서 느낀 점은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진짜 용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개체는요 바로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입니다. 자 이 친구의 사육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공개하도록 하죠. 자 바로 제가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킹크를 원래 렉사에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사실 온도 조절이랑 어두운 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짜잔. 우선 두 마리만 꺼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 한 마리가 있을 겁니다. 이야, 짜잔. 자, 여기 있네요. 자, 친구야, 안녕. 어, 여기 뒤에도 있네. 와, 근데 이 친구 진짜 크네요. 자, 안녕. 와, 잘생겼다. 자, 우선은 너 일로 와봐. 굉장히 이쁘다. 자 잠깐 기다려봐. 한 마리만 더. 오늘 암컷 수컷 구분법도 알려드리고요. 이 친구는 좀 작지만 이쁘네요. 자 너도 당첨. 그 다음에 한 마리만 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여기 있었다. 자 오 스모가 머리가 왜 아 여기 있구나. 오 죽은 줄 알았네. 오 야야 빨라 오 들어왔어. 자 옆에서 우리 고니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자, 오 굉장히 적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 됐습니다. 자, 세 마리를 제가 꺼냈고요. 자, 이제 보러 가시죠. 자, 제가 방금 꺼내왔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우선 작은 개체 우선 암수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 개체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와, 눈이 진짜 레드아이. 자, 자, 눈이 레드아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겠지만 이 친구가 제 눈을 계속 도리도리 쳐다보고 있는데요. 자, 등갑은 이렇게 가시가 나 있어요. 사실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런 개체를 꼭 한 번쯤 길러볼 만한 파충류인데요. 자, 야행성이에요. 우선 야행성이고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도마뱀 중 하나죠. 아까 세 마리 꺼내왔어요. 자, 보시면은 얘가 제일 크잖아요. 와, 이 도톰하다. 살이 찌니까, 와, 묵직한데요? 안녕. 그래도 얘네들은 좀 경각심이나 경계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요번에 굉장히 건강한 개체들이 수입이 되어 와가지고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밀엄을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이렇게 빵빵합니다. 자, 암컷인지 수컷인지 한번 봐야겠다. 계속 저를 쳐다봐요. 죽은 척도 잘하거든요. 자, 얘는 수컷이네요. 자, 여기 확대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다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오돌토돌,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수컷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암컷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아, 얘 암컷이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뒷다리에 잘 보시면 이렇게 아까 수컷과는 다르게 오돌토돌한 게 없어요. 자, 이런 친구는 암컷입니다.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선은 온도는 24도 정도, 24도에서 26도 정도가 굉장히 좋고 안에 수영장을 꾸며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사육장을 간단하게 다시 가서 보여드릴게요. 사육장 가기 전에 잠깐 봅시다. 와, 진짜 귀여워요. 지금 얘네들이 다 눈을 째려보고 있는데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그렇고요. 얘네들은 그 자연에서 지렁이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와, 얘는 진짜 크네. 얘는 수컷입니다. 잘생겼죠? 배도 통통하고 굉장히 잘생겼고 지금 아래 친구들은 암컷이에요. 자,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합사 사육도 가능하고요. 얘네들은 각 붙어서 잠을 자기도 해요. 우선 사육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사육장을 어떻게 꾸며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해외에서는 비바리움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쁘게 꾸며놓아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실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코코넛 은신처를 하나 넣어놨어요. 이 코코넛 은신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알도 낳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공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건 코르코 튜브인데 이 코르코 튜브는 이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통로, 자기들만의 이제 움직이는 통로를 만들어놔요. 그걸 코르크 튜브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제가 속도를 보여드릴게요. 얘네가 사육장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쇽, 쇽. 어, 왜 이렇게 느리지? 어, 적응을 너무 잘했나? 잠깐만요. 원래는 빠르거든요. 야, 슉. 보셨죠? 빠르죠? 자, 너도 들어가 보자. 자, 너도 들어가 보자. 슉. 슉슉 빠릅니다.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세팅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수영장 하나 있고, 먹이 그릇 하나 있고, 코코넛 시처, 그냥 코르크 튜브. 네, 이렇게 해놨는데, 똑같고요. 렉사이도 하니까는 그래도 잘 적응해주고 어둡게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얘네들은 의문사가 많아서 맨날 매일매일 제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다행히도 잘 살아있네요. 야, 제발 잘 살자. 얘네 눈을 감고 있는데 불안한데요? 눈을 감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째려보고 있네요. 자, 진짜 공룡 같지 않나요? 저는 레드아이를 보고 와, 진짜 놀랐습니다. 이건 꼭 키워봐야 됩니다.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꼭 키워보는 거 추천 한번 드리고요. 항상 조용한 곳에 두시면 되고요. 사육 온도는 22에서 26도, 습도는 항상 많이, 그 다음에 물그릇으로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코르크 튜브와 코코넛 의신처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봐야겠구만. 밀어물 줬는데 먹은 친구도 있고 아직 안 먹은 친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야, 너는 좀 말랐는데 좀 먹어야겠다. 야, 옳지. 자, 저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분명히 절 째려보고 있어요. 저 친구가 절 계속 째려보고 있죠? 자, 그래서요, 제가 해외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사육 정보를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미럼, 귀뚜라미, 굼벵이, 지렁이 굉장히 다양하게 먹습니다. 직접 입양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개체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더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네요.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제가 다음에 진짜 신기한 생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